내신 추락 폭망으로 도전을 하게 된 학생인데 네. 고3 올라가기 전에 고쳐야 될 나쁜 습관들 요걸 보면 이제 파악이 됩니다. 네. 이 세상에서 승려비만을 위한 시험 와. 실력 네. 검정고사 시간이 됐습니다. 와. 여기서 채점합니다. 5, 아, 5, 아, 4, 5. 어머니가 뭐가 답답하셨는지 알겠네. 3, 2, 4. 정말? 야, 맞춘 게 없네. 너 진짜, 너는 혼나야 돼, 너는. 끝나고 혼나야 야, 이걸 진짜, 넌, 뭐야? 그러면은 도전 학생의 점수를 영어부터 공개해 제가 수학 너무 충격적이라 제가 네네. 얘기를 해야 아이고 딱 되는데. 봐도 뭐, 예. 영어는? 저는 62점이고요. 62점이고요. 62점이요. 20문제 중에 7.5문제를 틀린 거죠. 7.5문제? 7.5문제. 자, 수학이 문제입니다. 수학은 몽둥이 없어요? 자, 수학은 몽둥이를 먼저 좀 티처 시작하고 최초야, 이제 티처가 몽둥이를 찾은 건 처음이야. 몽둥이 없어. 몽둥이 찾 몽둥이가 없어요, 지금. 아. 성우 몇 점이죠, 그럼? 10문제 중에 2문제 맞춰서 16점이에요. 그래서 16점입니다. 예, 100점 만점에. 오, 좀 충격이다. 두 개 맞은 거예요. 예. 아니, 이거는 정말 공부 안 하는 진짜 속되게 더럽게 안 하는 전형적인 모습. 공부 더럽게 안 했다. 아니,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야,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건 정말 네가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다. 자, 2번 문제 푸는 거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기본 문제, 첫날 배우는 걸 줬어요. 자, 2번 문제. 지금 기억을 맞다 그랬어.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4분이다. 허근. 왜? 허근? 총 몇 개 있어요?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3개. 3개 있지? 근데 왜 저거를 보자마자 동그라미를 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허근 그리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조차도 많이 안 풀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항상 허근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거든. 모든 문제가. 근데 이제 와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연습이 하나도 안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꼼꼼하지 않은 것도 있네. 니은. 와 이거 참. 실수인 것은 한 개 존재한다. 뭐야 이걸 계산하는 거야? 이걸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거 세제곱근 몇 년 만에 본 거예요? 저야 뭐 안 본 지 20년 넘었겠지. 이걸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 야, 넌 진짜 첫 시간에 나오는. 아니, 진짜 여기 나 내가 기가 빨개지네. 저 X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란 거죠?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예 안 한 거예요, 이거는. 화가 나는 거지. 하나 넘겨서 6번 문제 풀이하는 걸 볼까요? 보통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런 상황이야, 또. 이거는 보자마자 공차가 이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야기인데 뭐야 A1부터 첫 번째 쓴 거야? 지금 다 나열하고 있잖아. 와, 너 멋있다. 그렇게 혁신주하고 매력주하는 애가 와, 너무 비매력적이다. 지금 나한테 줘도 기억나겠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정말 공부를 아예 안 한 친구라고 볼 수밖에 없어. 이거는 오케이. 아니 근데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오는데 뭐 하는 거야? 너도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원래 그 내신 때는 다 저 정도는 했는데 왜 지금 기억이 그냥 정확하게 뭐 쓰리 부족. 쓰리 부족. 쓰리 부족. 쓰리 부족. 쓰리 부족이 뭐야? 개념 부족. 개념무. 연습 부족. 연습무. 메타인지 부족. 메타인지 부족. 자기가 뭐가 약한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큰일인데요. 공식을 까먹은 게 아니라니까. 네가 이거를 처음부터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야. 승엽이한테 가장 필요한 거 지금. 네. 자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야.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백날 떠들어봤자 그래, 그래. 난 모른다. 티처스가 아니라 티처스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넌 죽어택게나도 안 돼. 오케이. 네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해. 영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가 되게 두드러지게 문제예요. 두드러진 문제. 첫 번째는 전혀 꼼꼼하지 않다. 꼼꼼함이 전혀 부족하다. 전혀 꼼꼼하지 않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들이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로 나왔거든요. 아, 정말? 그냥 어형 변화만 조금 해도 되는 조건으로 문제를 줬는데 서술형은 하나도 못 맞췄어요. 기본 문법 0.5문항 빼고는 공부를 정확하게 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좀 확인하려고 제가 문장을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요거 완벽한 해석 아니어도 되니까 요거 무슨 말인지 나한테 설명 한번 해봐. 잘 안 돼? 네. 다음 거 한번 문장 보시겠어요? 구조를 모르겠어. 또 해봐봐, 이것도. 그러니까 이
저런 미셸 저런 사람이 순간적인 강도의 경험을 이제 기쁨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이제 기쁨이 이제 보통 이제 뭔가 생물학적으로 상황의 향상을 뭔가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많은 단어를 조합해서 대충 눈치로 때려 맞추는구나. 너 지금 이 문장들이 익숙하다는 생각은 1도 안 들어? 네. 너 이거 네가 아까 얘기했던 네가 듣고 있다는 내 강의 그 강의에서 나왔던 문장들 내가 그대로 가져온 거야. 지금 내가 너의 꼼꼼한 부족과 너의 자체 학습 부족을 얘기를 하는 게 딱 이런 거야. 너 근데 내가 이거 강의할 때 뭐라고 들었을 거냐면 이해가? 완벽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음. 너한테 시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잖아. 너는 지금부터 이제 내신에서 뭘 해야 되냐면 크게 두 가지를 잡아야 돼. 첫 번째, 문법 꼼꼼하게 보기. 두 번째, 서술형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도록 서술. 공부하기. 서술형 대비는 지문 딱 봤을 때 네가 딱 봐도 제일 길어 보이는 문장 있지? 두 개는 그냥 완벽하게 외워야 돼. 이게 내신 1등급 가는 기본. 너 아마 영어는 그렇게 하면 바로 다음 기말고사부터 1등급 나올 거야. 와. 야, 이건 진짜로. 아니, 했을 때 얘기야, 했을 때. 했을 때. 자, 점검 끝났습니다. 네. 이제 연승혁 학생의 목표 과목과 점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학 80점 맞고 싶어. 너 저번에 몇 점이야? 너라뇨. 47. 47점인데요. 47점. 시험 범위는? 함수의 극한부터 극대극소. 앞쪽 거 다 쌓아야 된다. 함수 극한이랑 미분을 보는 거네? 앞쪽 거 다 쌓아야 된다. 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히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 예. 매력적이지 않다고 안 하면 안 돼. 정승대 채팅 너무 올드해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럼 안 돼. 아, 혁신적인 거 없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안녕하세요. 승엽이 안녕. 47점에서 80점.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려야 될지. 왜 그럴까? 왜 4등급을 벗어날 수 없을까? 뭔 것 같아? 선생님, 저는 근데 그 시험장에서 그렇게 막 시간 압박이 좀 세게 들어오면은 조금 좌절이 돼가지고 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 막 뭔가 풀다가 되게 막히면 안 되는 번호 같은 데에서 막히면 이게 넘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가 뒷문제에 막 차질을 줘가지고. 주기 이런 것도 다 기억나? 이거 봐봐. 자, 이거에 그래프 그려봐. 주기를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여기 너 공부 안 한 거야 그냥. 야, 이거 그림 못 그린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다라고 우겨. 공부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딱 4등급 정도야. 너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 만약에 2가 저 밑으로 내려가 있었으면 알았을 텐데. 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무슨 얘기한 거냐면 너 이렇게 피아노 왜 이렇게 떠든거려 이랬더니 디미니쉬 코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C 코드였으면 저희가 풀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고 있는 거야. 아는데 틀렸다, 아는데 틀렸다 계속 그러는 거야. 안 돼 있는데 지금. 연습도 안 돼 있고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아. 내가 지금 하라는 거, 매일매일 나한테 보고하라 그랬었던 거 이런 거에서 조금이라도 수행하지 않는 게 있으면 난 더 이상 도와줄 수는 없을 거야. 도와줄 수는 없을 거야. 한번 믿어볼 테니까 한번 잘 해보자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류. 난 이게 왜 헷갈리지? 이거 받았었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한 다섯 번 정도는 복습을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계속 연습해야 된다고요. 2가 되고 따라서 K분의 F-1은 9분의 B. 안 돼. 이랬구나.
이랬던 거였어. 얘는 그냥 죽이 되는 거죠. 마칠 수 있겠다 이제는. 한번 해봐. 그 통계 좀 내줘. 무슨 통계? 그 내가 틀린 거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많이 틀렸던 거를 좀 통계를 내달라 이런 거지. 이런 거잖아. 그지? 네. 세 개. 다섯 개. 난 평균값 정리. 접선의 방정식, 그지? 이게 좀 어려웠나 봐.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구나 하는 걸 네가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 이 방식 마음에 든다. 응? 야, 이거 진짜 내가 X축의 평행합니다. 접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칭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무조건 접근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에 해당하는 Y 값이랑 그냥 그 함수의 함수 값이 같아 버리면 수학의 전문가 같은 느낌이고. 평균값 정리가 좀 매력적인 게 이거 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평균 변화율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오. 이 수많은 접선의 기울기 중에서 이 평균 변화율을 만족시키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집합으로 설명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매력적인 것 같아. 살짝 맛있긴 하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승엽이 들어와. 딱 여섯 문제를 가져왔어요. 정확하게 딱 30분 줄 거고 시작! 자, 채점합시다. 1번에 3, 3번에 1. 몇 문제 틀렸어? 두 문제요. 두 문제 틀렸어요. 3번은 어디에서 틀렸을까? A에 관계없이 한 정점 지난대는데 그 정점을 못 찾고 있네요. A에 관한 무슨 식을 세워야 돼? 방정식, 방정식. 어머! A에 관한 항등식을 세워야지. 방정식은 완전 반대말이잖아. 근데 너는 지금 항등식 세우는 80%는 했고 나머지는 마무리를 못 지는 거니까 너는 어설퍼. 여기서 핵심이 어딘 것 같아? 푸는 모습을 보고 생선님이 편지를 썼어. 개념을 어설프게 알아. 문제도 어설프게 풀어. 모든 수학적 행동의 80%는 맞는데 20%는 황당해. 망한 거지 안 바꾸면. 내가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80%는 이거야. 네가 못 풀었던 두 문제가 다 여기에 해당돼. 근데 이게 저주라고. 80%를 안다는 게 이게 저주야. 응? 그래서 엄청난 양의 연습을 줄 테니까 80% 아는데 대충 끼워 맞춘 건 아닌지를 반성해 나가면서 연습을 하길 바래. 네. 승재쌤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1 플러스 25, 55일. 50. 아니 말이 안 돼. 나 이것도 아니야. 아 이렇게. 9월 16일 오늘도 10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7일이고 과일 먹고요. 100문제씩 불러버렸으니까 이렇게 풀게 좀 많더라고. 하루에 100문제씩 풀었다고? 아휴 우리 아들 너무 고생하네.
끔찍했다. 와. 자, 안녕하세요. 아, 들어봐. 여기가 어디냐면 너 여기 처마부지. 여기가 스튜디오야, 스튜디오. 아무도 와보지 못한 비밀의 장소. 완벽하게 개념 설명이 되는지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몇 점 나오는지 여기 앉아서 한번 해보면 돼요. 시간 정확하게 체크 한번 해볼 테니까 해보자. 네. 앉으세요. 자, 시간 먼저 보여주십시오. 아우. 딱 50분 시간을 줄 테니까 준비합니다. 시작. 빠르게. 어, 굉장히 빠른데? 지금까지 실수한 거 없었나? 1 대입했고 뭐 1번부터 4번까지는 당연히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다라고 보고 1과 2 둘 중에 하나에서 접한다는 느낌을 얻으면서 바꿀 수 있을까요? 이해, 어,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어, 이제 많이 정승제 방식에 많이 익숙해졌네요. He is developing. 아직까지 시간 관리 아주 잘 되고 있죠? 예, 아주 좋아요. 예. 자, 이제 생각.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도록의 생각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역함수 구할 생각합니까? 승엽아. 어, 그래. 그래요. 어, 그래. 그래요. 맞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야 돼? 좋아요. 여기서 판별식을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판별식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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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쓰는 것 같죠? 뭐야? 미쳤나요? 왜 갑자기 FFMX가? 이 간단한 거 얘가 지금 흥분했습니다. 아주 지금 안 되는데 지금 다 왔는데. 지금 택해야 되거든요. 아, 잠깐 생각하나요? 포기하나요? 아, 내적 혼나서 포기했어요. 그 7점짜리 문제는 아깝습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내가 지금 높은 거를 보니까 서수령 3번도 못 풀었고 손을 못 댔고 이거는 하다 말았잖아. 서수령 문제는 맞춰주는 게 좋거든. 서수령 문제가 훨씬 더 100점이 높은데 앞에 거보다 쉽거든.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그렇거든. 그래서 앞부분까지 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까지 풀되 한 20분 남았을 때지 그때는 서술형으로 그냥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시간 관리하는 것도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내 FX가 4니까 답지가 얘는 3부터 그냥 지웠구나. 서술형을 할 때 너의 또 단점 중에서 하나가 너무 편지 쓰듯이 서술형을 많이 안 풀어본 느낌이라서 지금 풀이 과정이 틀린 거는 아닌데 너무 길어. 이걸 서술형으로 다 써버리면 너무 괴로우니까. 철새 방식 벌써 구했잖아. 그러니까 먼저 옆에다가 살짝 먼저 풀어놓고 압축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지? 먼저 풀어본다. 1번 서술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먼저 푼다. 2번 나열할 순서를 결정한다. 마이너스 6분의 4K 더하기 18 마이너스 K 분의 10K 마이너스 와 이가 나와 거리는 대해 N이 3일 때 얘는 이렇게 갔어도 됐겠네. 저도 어제 잠도 안 오더라고요. 걱정돼가지고. 승엽이는 잘 잤나요 어제? 뭐 본인은 그래도 담담하더라고요 비교적. 어떻게
해놨으려면 아 떨지만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떨지만 않고 하면 떨지만 않고 하면 가져와! 시험지 가져와! 시험지 가져와라! 승엽아! 시험지 가져와라! 어떻게 봤어? 시험 어떻게 본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네. 뭐 우리 홍대 스튜디오에서 시험 본 거 그거보단 쉬웠던 것 같아. 그거보단 쉬웠던 네. 것 같아. 오, 빨리 너 여기 앉아, 앉아. 여기 앉아. 어, 형님, 야. 어, 떨려. 어, 떨려. 이번 시험지야? 네, 선생님. 16번 몰랐어요. 16번을 왜 몰라? 아, 이게 안 풀리더라고요. 진짜? 어, 해보자. 5점짜린데. 자, 1번부터. 4. 1번에 4? 네. 좋아요. 2번에? 1. 어후. 3번에? 5. 4번에? 4. 5번? 일단 쉬운 거 다섯 문제는 다 맞았네. 6번에? 3. 7번? 1. 7번에 왜? 야, 이건 거저 주는 문제인데. 아. 너무 쉬운 걸 틀렸어. 아.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8번에. 3. 뭐야, 또 틀린 거야? 8번에 3. 9번에? 3 2 1 4 4 16번 3 오마이갓 오마이갓 10, 나랑 너무 귀신 17번 진짜 풀었으면 나왔어 17번에 1 오케이 오케이 지수가 1 됐고 논수령만 보면 되네 K분의 F-I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풀지 못한 거야? 아 자, 지금 두 문제 남았는데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보이고 이거는 완벽하게 맞췄어 현답 정리 증명하라 그랬네 됐어 어, 사실 두 개나 맞은 거야 지금? 부분 점수를 한 2점 최소 2점까지는 좋겠다 85.4 85.4 85.4 7번 맞았으면 지금 딱 90점 빠졌다. 아, 웬일이야. 7번 너무 아깝다, 야. 야. 아, 잘 봤어, 아니. 아, 기특해, 기특해, 기특해. 아, 잘했다, 야, 그래도 너. 어, 잘했어. 잘했네. 아, 잘했네. 야, 너 많이 올랐다, 성적이. 완전히. 그러니까. 두 배 올랐네? 아우, 잘했다. 아주 잘했어. 우리 아들, 아유, 우리 아들 최고. 우리 아들 최고. 사실 저 이제 어떻게 수학 공부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치. 진짜 알았으면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하나, 둘, 셋. Ready?